오늘 몇 시간 걸리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금방 왔어요. 거짓말하고 계시네. 3시간도 안 걸렸나? 이야기해서 얼마나 걸렸는지도 몰라. 3시간 걸렸네. 그래요? 뭐 먹을 거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요. 스님 밥상은. 근데 진짜 중찜이랑 맛있네. 그리고 얘도 우거지도 자연의 맛이야. 그래서 시래기라도 냉이 많이 넣습니다. 아침에 또 냉이 좀 뜯어요. 냉이도 있어서 주차장에 냉이 쑥도 많고 냉이도 많아. 이거 그냥 몇 개 냉이 차 마셔요. 이렇게 몇 개 만들었는데 괜찮아. 드세요. 손으로 찍을 거 많아. 스님 화장실도 찍어야 화장실이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화장실 아니 내가 자랑하고 싶었어 화장실. 나는 진짜 내 거 화장실 밥 먹을 만큼 냄새 하나도 안 나, 제 외식이래도. 진짜. 다 개방해놓고, 걸음으로. 인분을 걸음으로. 그걸 다 낙엽을 걷어와야 되잖아요. 뭐, 저기, 풀밥도 사용하시지만. 아니, 보통 보면 풀을 막 베잖아요. 거기다 풀을 풀싸요? 걷어가지고 거기다 부어요, 제가. 냄새가 안 나요. 퇴비, 자연 퇴비장이에요. 어쩜 그렇게. 분이 뭐예요? 우리 멍 속에 있으면은. 내 몸이잖아. 아, 진짜 맛있다. 이렇게 나오면 분이고, 그러니까 똑같아. 왜 이렇게 맛있어? 얘는 얘는 뭐야? 무말랭이. 무말랭이 넣고. 이거 언제 한 거예요? 요번에 이제 했어. 조금 숙성돼야 돼. 어? 이렇게 만들었어 나는. 아니, 이거 설탕 안 넣은 거야? 아무것도 안 넣었어. 안 그러면 이렇게 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무 만든 거야. 맛있다. 진짜? 나는 내 건 새콤해. 왜냐면 숟가락 어디 있어? 숟가락. 내가 숟가락. 한번 넘겼거든. 재료 너무 뜨거워갖고 너무 느끼하는 바람 좀 새콤해. 시래기가 저는 제일 좋은 겁니다. 야간친 무 그 시래기에다가 이거 무 다듬는 날 바람 엄청 불었던 것 같은데. 예, 좋은 날이었어요. 혼자서 무 거둔다고 칼도 막 거기다 집어던지고 어딘지 몰라가지고 내 매달 그치도 합니다. 매달 할 때도 나사못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스님 고기 고기요 고기요 그랬다. 아니 구멍 없어요 구멍? 아이고 그러구나. 아이고 숭주 잡는 우리 저기 물놀이터. 상추가 지금까지 있네. 아 이거 그 상추예요? 그죠? 충주에서 받아온 거. 내가 막 농사 짓는 상추는요, 엄청 써요. 아, 그 야, 노지가 달라요, 맛이. 됐어요. 나는 가장 마음에 끌리고, 이거 먹으면 되겠다 생각한 게 된장이에요. 된장은 아직 맛 안 봤다. 우리 집에는 뭐 맛있네. 저절로 생긴 거에는 안 먹으니까 뭐 없습니다. 이거 이거는 맛은 관계없고 이게 낯선 거 꿀에서 싱거면 쓰겠어. 짭짤해야지. 짭짤하게 먹어 나는 지금. 풍경이랑 묵이라고 싱겁게 선생님. 바뀌었어. 풍경이 내가 음식을 속으로 간 하나도 안 해. 그냥 풍경이하고 나랑 나눠 먹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간이 없이 먹는 거지. 오뎅탕을 끓여도 간이 없어. 저녁에 참 포구버섯 볶아가 드릴게. 그거 담가놓고 잊어버렸다. 그걸 볶고 나물 해드린다. 포구버섯도 사놓고 뜯은 거예요? 아, 제가 간에 가서 짜 빠오고, 쥐어오고. 우리 말고는 여기서 내가 직접 저기 정미기로 하죠. 정미기 있어요? 네. 정미도 있어요? 네. 제가 정리해요. 고양이 엄정이라고 아 그 좀 갔는데 그 동네? 그 저기 그 강원도 원성군 기례면 백골이라고. 기례. 우리 그때 그 우리 그 윤 우리 고향에 있는 거야 이정표에서. 기례란 말이지. 응, 기례. 백골이라고 딱 나오더라고. 그 백골이에서 내가 시보리를 걸어서 우리 집이 옹달샘 있는 시골 그거였는데 걸어서 학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거기 딱 갔는데 어머 백골이요 저 태어난 곳이에요. 그 우리가 저 하전민이 쫓기나가지고요. 아버지 소 하나 등에 지고 어머니 저
손에다가 옷까지 들고 나는 책가방 그 보자기 하나 메고 그래 갖고 우리가 이사 갔거든요. 얼떨결에. 그래 그 기억이 나는 거야. 원래 고향이네. 그래서 내가 아 충청도 왜 내가 여기 왔지? 그거 세상 우리 고향이. 바로 우리 고향이더라고 그쪽이. 깜짝 놀라. 내가 뭐 때문에 이 멀리. 내가 사실 솔직히 와 보셨지만 그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지 인연이 무서운 거야. 우리 공동체 아니어서 우리 이렇게 만났겠어요? 종교는 기독교 목사요. 나는 승려요. 응? 충청도요. 하동이요.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부처님의 선물이죠. 야, 그걸 인연이라 되는 게 그게? 진짜 무서운 거야. 내가 그래서 다섯 명이잖아. 오행이잖아. 하나, 목화, 토, 금, 수. 오행이잖아. 근데 오신다는데 다섯 명인 거야. 나까지 하니까. 야, 우리는 진짜로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었나? 다섯 손가락이었잖아. 다섯 손가락. 하시는 게 수저를 그냥 알게 되시는 게 너무 막음질스러워. 아니, 영상에서 이 수저가 엄청 커 보여가지고요. 그래서 아 스님은 수저도 큰 걸로 드시는데 나도 보니까 똑같은 수저야. 근데 왜 여기는 크게 보이게? 얼굴이 너무 작아서 그래. 화면에 가까이 돼서 수저가 커 보이니까. 나는 얼굴이 좀 작나 봐. 그러니까 작나면이니까. 그러니까 수저가 커 보이지. 이걸 통째로 하시는데 뭐 지키고 있었네. 사람들이 괜찮아요. 나보고 얼굴이 작대. 난 몰랐어. 그래 잘 난 몰라. 그죠? 잘하셨어. 두 분 말해보세요. 고기 먹고 왔죠? 오늘 아침에 고기 먹었어. 김치 볶음밥 아침에? 네, 아침에? 돼지고기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참고로. 봐요. 그게 납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먹기 때문에 뭐 먹고 오는지까지 다 알아요. 사람이 딱 오면은 벌써 아, 뭐 드시고 오셨구나. 난 안 먹고 왔어요. 오늘 무름지만 먹고 왔어요. 그러고. 그래서 어제는 드셨을 거예요. 어제 나 고기 안 먹었어. 하나도 안 먹어. 생선도 안 먹었어요? 생선 먹었어. 생선 먹었죠. 고등어. 내가 먹었지. 근데 아예 안 먹 이렇게 채식만 먹다 보면요, 엄청 민감해요. 체취에. 하마늘까지 다 민감해지거든요. 웬만한 문제만 보면 뭐 이제 그런가 보다 하긴 하는데 이제 잘 먹는 사람으로 보이죠. 모션이 빠져. 모션이. 맛있는 음식. 내가 좀 많이 먹는데. 아. 차를 한 잔 드릴게요. 와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죠. 어떠세요 와 보시니까? 좋아요, 좋아서 오면서 무슨 얘기도 하고 여기 뭐 이렇게 이런 짓도 얘기하기도 하고 좋겠다. 담아놓으면 좋죠. 밤에 누워 있으면 별이 그냥 들어와요. 보세요 밖에. 자주 올 것 같아요. 별빛이 촥 들어와요. 이렇게 행복하면 그 뭐 어떤 나쁜 걸 먹고 좋은 걸 먹는 것보다 사람이 참 근심 걱정 행복하면 그 건강을 생각했고 행복하고 근심 걱정 행복하게 살려면 기분 사랑이 넘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참고 노력하는 것보다 저절로 애쓰지 않아도 이렇게 사는 거 이런 생각인데 요즘 약간 이렇게 공동체 또 아래로 글들 이렇게 보면서 내 식생활이 바뀔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와서 이 쓰레기하고 그 된장이니까 너무 맛있네. 된장 담근 거예요? 네. 저는 일단은 뭐 고기도 약으로 먹어야 될 때가 있어요. 네, 네. 세 번 거치라고 했어요. 옛날부터 혹시나 먹게 되면 내가 저거를 뭐 잡아라 해서 잡은 거. 그 다음에 잡는 것을 본 거. 그죠? 내가 직접 잡은 거, 잡은 것을 본 거. 그죠? 시킨 거 이런 것만 새손을 무조건 고기를 먹게 되면 새손만 거치라고 해서 새손. 손이 세 번은 넘어가야 되는 거야. 하나 들고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이렇게 시주하러 다니면 그때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었단 말이야. 그럼 주는 대로 받아서 드셨다고요. 그게 뒤에 중국으로 오면서 고기 먹지 마라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그때 당신이 딱 그랬어. 만약에 이걸 약으로 먹거들랑 손을 세 번 거쳐라 이렇게 하셨거든. 지금 미국에서 페이스북 대표 같은 주커버그 같은 사람은요.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내가 키워서 내가 잡은 것만 먹어요. 공장을 통해서 축산업자를 통해서 마트를 통해서 가져온 것은 안 먹어. 그게 뭔 말이냐면 내가 키워서 애정을 가지고 먹이를 주고 그렇게 가족같이 자란 그 생명체를 나와 너가 하나다. 너는 나에게 생명을 이어주게 하는. 근데 좀 그래도 좀 잔인하다. 그것만 먹어. 그래서 큰 동물은 내가 잡지도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은 동물, 작은 오리라든가 닭이나 메추라기나. 근데 우리 법에는 좀 안 맞아요. 우리 집에서는 자비 사상에서는 내가 키우고 내가 사랑했는데 그걸 잡아서 먹기는 좀 어렵지. 아무리 하나 내가 키운 내 자식인데 내가 그걸 먹고 어떻게 넘어가냐고. 그게 그동안 움직인 그게 있는데. 여기가 저렇게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한 다음에 얘기를 우리 구례 형제가 이제 7명 모였는데 그래서 한 10만 명, 20만 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나서 여기를 우리 코리아 공동체 하동 쉼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 카페나 사이트 쉼터라고 하고 여기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오다 이렇게 이것저것 둘러보니까 이 주변에 뭐 차 타고 나가서 한번 좀 볼 드라이브 닮은 곳이나 경치는 괜찮은 것 같고 전망들이 이렇게 산이 저으니까 골이 굉장히 깊더라고요. 잘 부족 그래서 와서 예를 들어서 뭐 가족끼리 와서 지금 여기 이제 공간이 와서 있고 단지 큰 전제는 1박 2일이나 2박 3일 놀러 가서 쉬고 싶을 때 와서 쉬되 내가 너 자전거 배달할 때는 2만 원씩을 하루 저녁에 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내 혼자 얼마나 쓰겠어요, 그죠? 누군가 와서 그냥 팍 맛있게 뜯어 먹고 놀고 뜯어 가고 이러는 게 좋더라고. 마음에 이렇게 그래. 이렇게 모이다가 여기 모이다가 누가 진짜 하나는 우리 회원들 중에 불신이 깊은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 신자가 되든 큰 뭐 이렇게 좀 해도 좋고 또 우리 공동체가 큰 힘이 생기면 이렇게 해서 시설도 할 수 있고 좋아하고 이렇게 설치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은 혼자 조용히 신 앞에 있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산 삶이 그렇지만 불교 스님하고 거리가 멀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째 그래요. 승주랑 그래 알아가지고 사람이 많이 없어요. 맞아. 저는 좀 별종이에요. 보통 비구니 스님들이 점잖하시고 그렇지. 이렇게 차나 한가롭게 이렇게 사시지 나 같은 사람은 없어요. 아시다. 쓴맛이나 약간 난다. 그럼 원래 이런 건가? 아니 근데 이 엿기름 맛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엿기름을 갖다가 어떻게 끓여요? 나중에 저녁에 간식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오래 마셔마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